짠! 안녕하십니까. 짠 캠핑의 짠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어디에 왔느냐. 지금 충북 영동까지 왔습니다. 와. 자, 오늘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출발을 했는데 해가 지금 거의 다 지는 5시가 됐습니다. 5시간 걸렸어요. 자, 오래 걸린 만큼 좋은 영상 남겨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고지라는 캠핑 크루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텐드리 영상을 찍으러 왔어요. 저는 오늘 캠핑을 하러 온 건 아니고 오늘 텐드리 영상을 찍으러 이곳까지 5시간에 걸려서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좋댓구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댓구만! 자, 오늘 촬영하다 보면 해가 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소개시켜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 또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어저께도 영하 5도까지 떨어졌다고 하고 오늘도 지금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밤이 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영하권으로 떨어졌고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거의 한 영하 7, 8도? 거의 영하 10도 가까이 체감온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난방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텐트들도 여태 못 본 텐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첫 번째 집입니다. 시기남님과 코나나님. 네. 맞으시죠? 아, 네, 맞습니다. 그 커플캠으로 오셨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기 혹시 오늘 텐트부터 그럼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희가 쓰고 있는 거는 헬스포츠의 김내라는 텐트를 쓰고 있습니다. 김내 한 종류인가요? 네. 김내는 한 종류 텐트고 네. 지금 4인용으로 쓰기 딱 좋은데 제 생각으로는 딱 두 명이 쓰기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사용하시는 게 더 좋고. 네, 딱 두 명용으로. 요거 안에 이너 텐트도 있나요? 이너 텐트 있는데 네. 저희는 아침 세팅을 해가지고 네. 따로 이너는 설치를 안 했고. 혹시 실례가 안 되면 한번 볼 수 있나요? 아, 네, 잠시만요. 네. 야전. 네,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에 야침을 두 개 해 두시고 앞에는 네. 난로랑 테이블 이렇게 두셨네요. 혹시 난로는 어떤 제품이죠? 난로는 파세코 네. 사용하고 있고요. 캠프 네. 29였던 것 같아요. 캠프 29. 네. 어저께 좀 바람도 많이 불고 좀 쌀쌀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요거 네. 하나 돌리시니까 괜찮으셨나요? 그 위에 그 팬히터 같은 거 좀 돌리면서 네. 이게 선풍기처럼 네. 틀고 자니까 네, 네. 잘 때는 따뜻했습니다. 아, 서큘 위에다가 돌리고 네, 네. 네, 이렇게 하니까 따뜻하게 훈훈하게 네, 주신 네. 거죠? 전기장판까지 깔아서 문제 없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저 골제로 들어있나요, 안에? 네, 골제로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골제로 들어있고 크로니스타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이쁘게 해놓으셨고요. 여기 뭐 밀리터리 카키 이런 느낌을 선호하시는 것 같으시네요. 네, 처음에는 올리브에 네. 빠졌다가 네. 그 다음에 막 카모 쪽으로 빠졌다가 지금은 좀 멀티캠 쪽으로 네,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혹시 침낭은 이거 네. 미군 네, 미군 침낭이 맞아요. 부피가 상당히 저는 사실 받았다가 맞아요. 이게 있는데, 우와, 예. 따뜻한 만큼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네. 부피가 사실 또 상당하더라고요. 맞아요. 와, 이거 쓰시는구나. 요거 극동계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네, 극동계까지 다 가능합니다. 1월, 2월 뭐 영하 뭐 10도, 20도 내려가도 이렇게 세팅하고 하시는 건가요? 네, 네. 이렇게 세팅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도 보시면 이제 토르박스랑 밑에도 토르박스 있는데 지금 밑에 밀리터리로 이렇게 해서 하셨고요. 그리고 요 랜턴 좀 한번 소개시켜 주실래요? 네, 요거는 와이프가 네. 기념일날 네. 선물해 준 노스스타입니다. 노스스타. 이게 어디 제품이에요? 콜맨 겁니다. 콜맨 거 네. 노스스타. 앞에다 세팅을 이렇게 해 주셨고요. 오늘 너무 잘 봤고요. 진짜 너무 깔끔하고 너무 멋있는 세팅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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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두 번째 집입니다. 미드리님 세팅이고요. 3인 세팅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자, 오늘 텐트, 이거 엘리녹스 터널 텐트 가져오셨는데. 네. 그쵸. 네. 네. 텐트부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텐트 혹시 구매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구매한 지는 네. 이제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년 정도요? 네. 지금 이게 보통 3인, 4인 세팅하실 때 이렇게 세팅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인원수가 조금 많아질 때는 요거 가지고 세팅하고요. 아, 인원수가 좀 많은, 그리고 솔로나 네. 이제 커플 캠핑하면은 네. 요거는 안 가지고 다니시는 거, 다른 제품 가지고 다니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 그러면 네. 이제 보통 이제 3인 이상 가실 때는 요런 세팅으로 네. 거의 위주로 하시고, 야침에서는 누가 주무시나요? 아침에서는 제가. 아침에서 주무시고, 네. 아이들 여기서 네. 자고, 이런 식으로. 위에 지금 난로 위에 들어있는 거 혹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떤 제품? 그거는 네. 무동력 팬 TUF고요. 네. TUF. 네, TUF고요. 브랜드는 네. 남산옥스. 남산옥스 거. 네. 남산옥스.
작년에 사실 말이 좀 있었는데 뭐 근데 저는 거잖아요. 다행히 이제 잘 뽑았는지 뽑기를 잘하죠. 네, 아직 교환 없이는 불편 없이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잘 돌아가네요. 아, 네. 진짜. 네. 그리고 아래는 이야 아래는 요거는 네. 기어 미션 네. 날로고요. 기어 미션의 요 밑에는 네. 어디서 이렇게 구하신 건가요? 요거는 네. 노르딕에서 카페 노르딕 그 주문할 때 뭐 어떻게 우연찮게 봐서 구매했던 거예요. 밑에다 저렇게 하니까 요거는 사실 그냥 멋을 위해서 하신 그렇죠. 거죠? 네. 예, 확실히 밀리터리도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아서 멋지네요. 지금 이 집도 보면은 예. 안에 랜턴은 뭔가요? 아 지금은 골재로가 네. 지금 부족해서 네, 지금 안에 네. 호스키. 아 호스키 네, 넣으셨고. 아 미니로 넣으셨구나. 네. 호스키 미니 넣으셨고 이렇게. 요것도 약간 카키색. 네. 카키색으로. 아 텐트 백에다가 지금 짐 다 넣으신 거구나. 그렇죠. 저기는 네. 텐트 원래는 네. 텐트를 넣을 정도로 사이즈가 큰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두 개 정도 돼서 저기는 침낭이랑 침구류 같은 걸 저기 다 넣어 다니고 뒤에 있는 거는. 이제 그냥 옷 같은 거. 두 개, 텐트백을 아예 두 개씩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렇죠. 예, 이렇게 짐이랑 옷까지들 이렇게 그렇죠. 따로따로 나눠서 네네. 이렇게 넣으시구나. 아, 그러시구나. 지금 이너 텐트로는 어떤 제품 쓰시나요? 요거는 네. 지금 제가 오늘 배송을 받은 거거든요. 오늘 배송? 바로 네. 오늘 받아가지고 바로 사용하시죠. 얼마 전에 네. 그 폴로트맨 네. 4계절용 이너 텐트가 새로 나와서. 아. 그게 지금 1차 구매자분 오늘 이제 배송 받았어요. 아, 그래서 여기가 메쉬가 아니구나. 그렇죠. 아, 네. 폴로. 스킨만 사신 거죠? 그렇죠. 지금 판매 자체가 스킨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는 폴러의 폴대에다가 그렇죠. 스킨만 4계절용으로 해서 결론은 좀 어떠셨던가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네. 오늘 지금 첫 피칭이라서 내일 한번 아침에 일어나 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너를 네. 여기 걸려고 하다가 네네네. 조금 답답해 보일 것 같아서 요거 자체에도 이너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2P 이너가 있고 여기까지 걸면은 4P 이너까지 4P면은 이게 네. 너무 큰데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와. 전실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네요. 그러면 한 칸밖에 없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2P만 2P만 사용해서. 2P만 해도 괜찮지 않나? 한 3 이렇게 잔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저기 있는 한 칸을 다 쓸 수 있는. 2P를 하면 이렇게 자는 그렇죠. 건가요? 네. 아 그러면은 진짜 3명 낑겨서 잘 수 있는 정도. 딱 3명 정도. 아이까지 쓰면은 딱 3명 정도. 성인은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렇구나. 요것도 한번 소개시켜 주실래요? 코트도? 요거는 네. 똑같이 헬리녹스 네. 코트원인데요? 택티컬 코트원인데요? 아, 택티컬 코트원? 네. 낮은 침대고, 위에는 네. 우드 퓨엘에서 나오는 봄버 매트고요. 우드 퓨엘이요? 우드 퓨엘. 우드 퓨엘. 네. 봄버 매트요? 네, 봄버 매트. 이거 처음 가네요. 와, 이거 되게 특이하다. 요거는 원래 바람이 이렇게 이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이거는 네. 에어매트처럼 네. 단단한 게 아니고, 네. 이게 여기서 네. 다리로 직접 이제 에어를 이렇게 펌프를 밀어서 넣는 거예요. 손으로요? 손으로 해도 발로 하셔야 되고 아니면 에어 펌프로 넣으세요. 여기 되죠. 지금 뭐가 펌프가 있는 네.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 눌러가지고 펌프를 원하는 만큼 넣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용하는 단단한 것보다는 조금 쿠션감 있게 그렇게 씁니다. 대신에 요거는 말랑말랑하게. 네. 뭐 부시 그래프트 하시는 분들은 네. 여기 밑에 다 재질이 다 뿌리나서 바닥에 놓고 쓰셔도 돼요. 이런 네. 바닥에 상처도 그냥 안 나을 수 있게 이런, 그렇죠. 이런 재질로 네. 좀 딱딱한 이런 재질로 이거 청구네요. 이것도 되게 좋구나. 이거 금액대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이게 28만 원대였나 그랬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정말 엄청나게 좀 해놓으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토르박스 사실 이런 색상을 제가 처음 보거든요. 아 이건 최근에 네. 또 패치 선데이라는 브랜드에서 네. 여기 지금 요게 패치 선데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리미티드로 한정판으로 요색만 딱 지금 용량도 53리터만 53리터만 네. 아 요거는 혹시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게 한 개 요거 한 개당 10만 9천 원 이렇게 10만 원대 네. 확실히 리미티드라서 조금 더 비싸기는 그렇죠. 하네요. 네. 그냥 일반 토르박스보다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네. NIP 네. NIP에서 나오는 네. 티히터예요. 티히터요? 네, 티히터예요, 이게? 그렇죠. 여기서 네. 추울 때 네. 무릎이나 다리를 좀 데울 수 있는 공기? 이소가스로 하고 이렇게 이렇게? 랜턴이 아니라 히터인 거죠? 그렇죠. 히터 겸 랜턴 겸 같이 쓰는 거죠. 이제 불이 또 올라오기 시작했죠. 여기랑 네. 주변이 조금 더 조금 온기 돌 수 있게끔. 진짜. 테이블 올려도 되고, 네. 이제 다리 조절이 가능해서. 여기까지 하면은 의자 옆에.
저는 무릎 높이까지 딱 올라오고. 그럼 무릎 정도 굉장히 그렇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요거는 많이 잡아먹나요? 가스. 요거는 의외로 네. 가스가 조금 많이 먹는. 많이 먹어요. 네. 그래서 막 요 정도 450 유속 가스면은 네. 하루 정도? 하루 정도. 네. 더 적당히 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난방용 쓴다기보다는 그냥 네네. 보조 바로 옆에 둔 정도 보조용으로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미관상으로 쓰실 것 같아요. 이쁘게도 예뻐요. 네, 불도 예뻐가지고. 예. 진짜 랜턴으로 생각하고도 쓸 수 있겠네요, 이거. 그렇죠. 예.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그렇죠. 불이라서. 야, 이런 거 처음 보는 아이템이네요. 와. 이거는 인센스 홀더거든요. 아, 네네. 홀더인데 조만간 이제 지금 펀딩 할 거예요. 3차 펀딩을 하는 거예요. 지그러트 인센스 홀더라서. 그러면은 저 와디즈에서 이제 펀딩하면 인센스 여기다 이 그렇죠. 아, 여기다 꼽는 거구나. 네. 아, 이게 너무 귀여운데. 그 조립 가능하고 여기서. 아, 이것도 원래 하루 때처럼 조립해 가지고 사용. 그렇잖아요. 거예요? 이게 다 조립 풀면은 이렇게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렇게 갖고 다니죠. 야, 여기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야,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와. 야, 인센스 홀더라고 합니다. 아, 너무 세팅 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캠핑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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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 떠나옵니다. 떠나옵니다. 이 아이들은 이 집 애들이 아니에요. 친한 애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옆집 친구들이에요. 네. 옆집 친구들입니다. 네, 옆집 친구들이고요. 해루미님 2인 세팅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네. 지금 텐트가, 와, 지금 텐트가 여기 요 텐트 하나랑 옆집 텐트랑 해가지고 두 가족인데 도킹을 하셨어요. 근데 같은 텐트라서 오늘 텐트부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제품인가요? 이거 지금 제이나츠의 제코 라지인데 네. 두 개의 텐트를 지금 여기에 이을 수 있어가지고 네. 한번 이어왔거든요. 이게 원래는 도킹을 하라고 나온 건 아닌데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쵸? 일본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도킹해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좀 멋있는 것 같아서 예. 그리고 진짜 보니까 이렇게 도킹이 이렇게 돼서 안에도 한번 네, 이걸 열면은 바로 이렇게 옆집이랑 통하는 네, 거잖아요. 네, 한번 열어볼까요? 예, 한번 열어봐 주시면 옆집이랑 이렇게 이렇게. 아우, 옆집이랑, 옆집도 막 분위기 엄청 좋네요. 예. 아, 저 집은 약간 조금 싫어하셔가지고, 요 집으로. 예. 아, 일단 요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도킹이 가능합니다. 여기를 막 덮거나 이러지 않아도 괜찮으셨나요? 따로 예. 뭐 눈이 오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이렇게 따로 마감 처리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네. 눈이 오면 마감 처리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이 텐트가 사실은 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크기가 네. 2인으로 쓰시기에 좀 크다라고 느껴지시진 않고요. 괜찮은데 저희 기준에선 2인이면 충분하고 4인인 경우에는 중간에 폴대가 들어가서 공간 활용하기에는 2인이 적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4인보다는 2인이 더 낫다라고 네. 생각되시는 거구나. 안에 잠깐 들어가 보시면 원폴로 세워서 피칭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피칭 방법이 혹시 어떻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피칭 방법은 네. 여기 가이드라인 따라서 회색 네. 있는 거 4개 네. 피칭하고 다 당겨서 이렇게 각 세워서 피칭하고 원폴 당겨서 하면은 자립은 쉬운 텐트거든요. 폴대가 지금 원폴 말고도 혹시 어디 들어가는 데가 있나요? 폴대는 여기 삼각형으로 된 폴대가 3개 들어가요. 저기 하나 요쪽 하나 네, 뒤에 보시는 그리고 이 도킹한 요쪽 네, 도킹한. 하나 폴라리스 실렌티움 요거 의자 쓰시는 것 같은데 네. 요거 어떠세요? 혹시 사용하시면서 아 저희가 네. 의자에 디기 예민하고 해서 네네. 고민하다 고른 건데 등판이 넓고 네. 이게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조금만 이렇게 들어서 조절이 가능해서 그냥 거의 눕다시피 이렇게 네, 쉬실 때는 이렇게 가능한 의자라 이거를 선택을 했고요. 색깔도 탄색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 그리고 뒤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쓰고 있는 거 스토리지 결합하기도 쉽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의자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팔걸이에도 스토리지 결합하기에도 쉽고요. 네, 여기는 이렇게. 결합을 안 해놨는데 저쪽에는 네. 결합을 하나 해놨거든요. 아, 예. 요렇게. 네. 그래서 여기서 뭐 기본적인 거 필요한 거 여기서 딱 꺼내가지고 바로 네. 쓰실 수 있게 수납해서, 테이블에서 네, 네. 수납해서 쓰기 편하더라고요. 요거는 어디 제품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어디 갔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아 그래요? 네. 네네.
어, 보통 이제 우드 제품 많이 쓰는데 요거는 아이언으로 돼가지고 그냥 예쁘게 생겼네요. 네, 탄색으로 어. 맞추다 보니까 이뻐가지고. 또 탄색으로 해가지고. 어. 제품명은 모르신답니다, 어딘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면 주문하는 거 찾아보면 있을 텐데. 그리고 저쪽 한번 좀 소개 좀 시켜주실래요? 어떻게 세팅하셨는지? 아, 저기 네. 보시면은 네네. 저기도 스토리지 하나 연결해놨고요. 네. 요 제품은 그냥 고릴라 캠핑에서 사신 제품인가요? 아, 네네, 맞아요. 인전행어도 그냥 고릴라 캠핑에서 사신? 네네네. 네, 처음에 그 캠핑 시작할 때 산 거 네.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마 고아웃 가서 받은 굿즈 사용하고 있고 이건 DSD 가서 받은 굿즈 사용하고 있어요. DSD요? 다슬래시. 이것도 네. 따로 구매를 한 건데 네. 제품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아, 요것도 기억은 안 나시고. 요것도 되게 이쁘네요, 요것도. 골재로 예. 안에는 골재로 해놓고. 아, 요거만 사신 거거든요? 그럼 네네네. 요,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서 여기다가 클램프로 있어요. 이렇게 고정해 놓고 네. 어, 요런 식으로. 어. 이런 건 이거 워터저그예요. 아, 워터저그예요? 네. 아, 워터저그 가방이 이렇게 생긴 거죠? 네, 워터저그 가방. 워터저그 가방 되게 간지나게 생겼네요, 진짜. 찬 완전 매니아시구나. 그렇죠? 네, 어쩌다 보니. 네, 네. 침낭은 어떤 거 쓰시는 거예요? 침낭은 네. 헤더다운 거. 헤더다운. 네. 이거는 몇 자리예요, 혹시 이게? 이거는 완전 동계형이고 이건 3계절용으로. 아, 두 개 다른가요? 한번 네, 만져볼게요. 네, 두 개는 다르게 쓰고 있어요. 제가 어.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서 어. 이건 극동계형 쓰고 네, 있고요. 네. 제 거는 그리고 남편 거는 3계절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극동계도 이제 완전 뭐 영하 10도, 20도 가도 캠핑 다니시죠? 그렇죠, 그렇죠. 백패킹 다닐 때 이걸로 우모복이나 다른 거 쓰면서 다닐 수 있고요. 코트는 혹시 어떤 거 쓰세요? 코트는 네. 저는 네이처하이크. 네이처하이크 쓰고 네. 남편은 쓰던 거. 헬리녹스 코트원. 헬리녹스 제일 높, 그 아. 넓은 거. 아, 진짜 넓네요, 이거. 네. 이게 뭐라고 하지? 와이드. 와이드. 네. 네. 그런 거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넓네요. 그리고 용 리모로 네. 하시고 남편분 너무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제가 백패킹을 다녀서 제 용품을 이렇게 나눠서 쓰고 아, 있어가지고 와, 백패킹도 다니시는구나. 한번 견뎌보자 하는 아. 세팅이고 원래는 이렇게는 안 다니는데 어저께 되게 춥다고 했는데 어저께 주무시기는 괜찮으셨어요? 이렇게 하시고 바람 중간에는 많이 추웠는데 네. 잘 때는 한 번도 안 깨고 아. 이 침낭 때문에 아. 잘 견디고 잤어요. 지금 요거 페니터 요렇게 해두신 거죠? 네, 페니터 아. 하나로 페니터 하나로 해두셨고 위에 서큐를 이런 식으로 돌리시고 합니다. 아, 저 랜턴은 혹시 어떤 거예요? 저 랜턴은 네. 저희 당근한 거라서 아, 요건 당근으로 하신 네. 거예요? 네, 당근으로 구매한 건데 요 하나 안 들어오는 거죠 지금? 아니요,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뺀 거예요? 이게 돌아가니까 네. 조명에 밑에서 돌아가서 아 조명, 왔다 이게 소리 그, 아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아 하나 빼두신 거구나. 하나 네, 전선 아. 하나 빼놨어요. 아, 여기 출콘도 하나 더 해두셨네요. 네, 출콘은 네. 제가 그냥 생활할 때 추워가지고 하나 더 해놨습니다. 야, 너무 잘 봤습니다. 즐거운 캠핑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너무 잘해주셨네. 네. 아, 추워. 자, 다음은 쿠팡이님 2 세팅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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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를 하고 계셔가지고 인스타 아이디 이쪽으로 가실 테니까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텐트부터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텐트는 그 헬리녹스에서 이번에 이제 나온 그 노나돔 탄 색깔. 노나돔 탄 색깔. 네, 택티컬 탄 이제 노나돔. 아, 이번에 사신 거면 네. 혹시 이제 몇 번 정도 사용하셨어요? 어, 이제 한 두 번 정도? 네. 사용하시고 나서 이제 느낀 점 어떠세요? 이제 뭐 굉장히 만족, 뭐. 네, 대만족, 뭐. 이렇게 생각보다 별로다, 뭐. 네. 별 4개 정도. 별 4개 정도? 네. 둘이 아. 쓰기는 딱 좋은데. 네. 이제 안에 야침이나 이런 세팅하고 나면. 뭐 밥 먹을 공간 이 정도는 부족하고 그래서 약간 좁게 느껴져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피칭은 되게 편해요. 아, 피칭이 네. 되게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안에 세팅 한번 잠깐 먼저 볼 수 있을까요? 네. 안에 지금 요 밑에 뭐 설치해 주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네이처하이크에서 네. 나오는 에어매트 46cm짜리로 해놨어요. 46cm짜리 네. 네이처하이크. 요거는 DOD에서 나온 침낭인데 네. 동계 때 이제 털로 된 거 있어요. 이거 엄청 따뜻합니다. 아, 침낭을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까셨구나. 네. 아, 펴가지고, 펴여서. 펼쳐가지고. 네, 원래 이불 썼었는데, 네. 이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가지고 다니기 패킹 사이즈도. 말면 되니까요, 그쵸? 네. 네.
그리고 어제 추웠다고 하는데 난로 혹시 어떤 거? 난로는 네. 지금 파세코 20 캠프 29 쓰고 있는데 네. 저희 원래 이게 저희가 탄 캠퍼라서 네. 원래 기어 미션 탄색을 해놓으려 그랬는데 네. 이제 이번에 아직 준비를 못해서 아직 아이보리 이제 곧 이제 바뀌겠네요. 기어 미션 탄으로 네네 네. 바뀔 예정. 네. 아, 총알만 바로 준비되면 바로 바뀔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안에 지금 쉘프 컨테이너라 네. 이런 것도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쉘컨 네. 25 두 개 지금 그 롬버스 렉이라 그래서 네네. 요 렉으로 지금 2단 스태킹해서 올려놨고 이게 롬버스 렉인가요? 네, 롬버스 렉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높이를 네.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쌓아서 바로 원래 물건 이렇게 꺼낼 수 있게. 이게 보이니까 좋네요. 네, 원래 이게 없으면은 네네. 두 개가 딱 붙어 있어서 밑에 물건 빼기가 그렇죠. 힘든데. 아, 이 롬버스 렉이라고 합니다. 네. 롬버스 렉.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제 쉘컨 쓰시는 분들이. 요거는 쉘컨 50인데, 네. 이거는 제가 제작 요청을 해서 네네. 이렇게 Z자로 열리게. 오! 상판. 오! 야, 다시 한번 닫아주실래요? 네. 네. 야, 이런 식으로 열리네요. 이게 네. 요거 상판만 네. 빼서 네. 다리가 별도로 있는데 사이드 테이블로 쓸 수도 있어요. 아. 이 자체를 빼서 요거를 빼가지고요. 네. 아. 다리만 연결. 아무래도 이거 상판이 거의 테이블 같은 느낌도 네. 들어서. 그래서 요거는 혹시 어디 제품인가요? 아, 요거는 네. 개인 판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인스타에 그 캠핑 히어로 님이라고. 아. 인스타에 캠핑 히어로 님한테 네. 그분한테 이제 주문 제작으로 혹시 어느 정도 한 29만 원 정도. 아, 29만 원. 약 30만 원이 조금 안 네. 되는 가격. 그 정도 하실 수 있잖아요. 이야, 그렇구나. 근데 확실히 안에 들어오니까 난로 때문에 굉장히 좀 따뜻한 공기가 네. 좋습니다. 네. 위에 혹시 따로 서큘이나 이런 건 안 돌리세요? 네. 이 난로가 사실 네. 여기에 오버스펙이라 굳이 서큘 안 돌려도 훈훈하게. 네네. 극동기에도 굳이 서큘 없이 쓸 수 있어요. 아래는 조금 이렇게 안 시렵던가요? 여기 닫아놓고 좀 네.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다 훈훈해져요. 지금 네. 이제 문 열어놔서 그렇구나. 네. 아니면은 이제 네. 요 난로 위에다가 동력팬을 돌린다든지. 요 앞에도 또 엄청나게 또 많이 준비해 네. 두셨던데, 예. 네.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네. 소프트 쿨러인데, 네. 이번에 이제 그립스완이에서 나온 쿨러예요. 소프트 쿨러구나, 이게. 이런 식으로. 네. 우와, 이 특이하게 열리네요. 이렇게 네, 대각선으로. 둘이서 다닐 때는, 동기 때는 딱 적당한 사이즈. 이게 한 25리터. 25리터. 아, 그쵸. 네. 딱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캠퍼분들 제일 많이 쓰시는 그 런치박스인데. 런치박스? 네. 이거를 원래 이 색이 안 나오잖아요. 네, 탄색으로 제가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원래 초록색 그 카즈미 네, 대표하는 네. 그 초록색 상이었는데 네, 네. 그거 이제 커스텀을 맡겨서 색상 해갖고 가죽도 예. 커스텀 맡겨서 안에는 이제 커피 관련된 용품을 넣어놓고 와 호만단테랑 이거 색 진짜 이쁘네요. 이거 도색은 혹시 맡긴 업체 알려주실 수 있어요? 도색은 네. 이제 인스타에 네. 그 커버 커스텀님이라고 계시는데 커버 커스텀 네, 그분한테 제가 좀 여러 개를 맡겼어요. 도장 처리도 여러 번 해주셔갖고 생각보다 잘 안 까져요. 바닥에 몇 번 굴리고도 했는데 아, 이거 아까 딱 봤는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거. 아, 그래도 이런 스탠리 런치박스를 본 적이 없는데 이거 언제 네. 구하셨지? 했더니 도색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무늬도 가죽으로 돼서 굉장히 예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인스타에 니들웨이브님이라고 가죽 커스텀 하시는 분이. 아, 그분한테 따로 제작을 하셔가지고 네. 이거를 같이 그분한테 보내셔가지고 네. 요거랑. 하신 거예요? 네. 요거 지금 소토 라이터도 같이 한 거. 아, 요것도? 와. 케이스. 이거 진짜 구찌 가방 찢어서 만든 거. 아, 진짜요? 가방, 네. 가방까지 찢어가지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와, 근데 이거 진짜 이쁘고. 요거를 코로니. 아, 요거는 네. 이제 요 위에 네. 이걸 모토쿠마라고 일본에서 이제 그 프롬 스크래치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 추첨으로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좀 구했어요. 요거는 그냥 이제 요거 들고 있는 용인 네, 거죠? 맞아요. 요렇게 비너 꽂아가지고 목 돌아가고 다리도 움직여요. 이야. 선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콜로니 스타. 코로니스타 네. 골제로 안에 들어있고요. 네. 아, 루메나 M3. 네, M3 네.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는 굉장히 네. 뭐가 뭐 전쟁랑 대포 같은 게 많이 있는데 뭐가 이게 뭐예요, 이거는? 요거는 아, 요거요? 네네. 요거는 그 스노크에서 나오는 서머 탱크인데 네. 이게 원래 이제 워터저그나 안에 얼음 넣어가지고 쓰는 건데 이 겉에 이제 커버는 이제 일본에서 네. 커버 만드시는 데가 있는데 네. 이건 지금 국내에 아마 몇 분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5분도 안 되실 건데 주문해서 받아온 거고 겉에 이제
패치 붙이는 데가 있어서 네. 패치 붙여놓고 그리고 헬리녹스 맥닐 달아놓고 이거 라이터 야.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요거 손잡이는 원래 건가요? 커스텀을 하신 건가요? 손잡이는 네. 원래 그냥 민무늬 나무로 돼 있는데 네. 제가 톱으로 잘라갖고 아시모크래프트에서 나오는 손잡이 이제 달아놓고 아, 이야 아우 저 진심이시네요 네, 요것도 아, 마찬가지 요것도 마찬가지네 똑같네요 네, 폴딩 토치 아. 스노우피크 폴딩 토치인데 요것도 네. 이제 아시모그래프로 바꾸고 유닛공사에서 나오는 지금 요즘 좀 핫하거든요. 유닛공사. 네, 유닛공사.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이소가스 커버. 이런 식으로 끼워놨고. 이건 부탄가스 커버인데, 위에 이제 발리스틱스 수류탄 캡 끼워갖고 이런 식으로 끼워놨어요. 요것도 니드레이브 님이. 어, 그 가방, 이소가스. 아까 그 이 가방인가요? 네, 맞아요. 요 가방 이런 거 같지. 그리고 요거는 제이나츠에서 나오는 지그하우스라는 건데 네. 원래 이제 지그랜턴이라는 걸 안에 세 개 껴놔야 되는데 네. 골재로 세 개 지금 연결해놨고 이게 원래 얘도 검은색으로 나와요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색으로 도색 맞춰서 네.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와 이것도 너무 이쁘다 테이블은 네. 그 오버더킹에서 하시는 건데 지금 요거는 원래 안 만들어요 네. 요 이제 루이 땡땡. 네네. 이거는 안 나오는 건데 제가 이제 어떻게 구해갖고. 어. 이건 뭐예요? 스노우피크 네. SPW라 그래서 네. 그 스노우피크웨이 2022년에 한 건데 거기 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끝말을 줬어. 간판을 아주 그냥 네. 이렇게 예쁘게 주셨네요. 솔직히 딱 가려가지고. 와. 야 너무 예쁜 탄 유저십니다. 야 너무 예쁘네. 자 와. 대단히 감사드리고 네. 즐거운 캠핑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아, 인스타 팔로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5시간에 걸려서 이 목고지 정모 같이 오늘 돌아봤는데요. 와, 진짜 캠핑의 진심이 느껴지시는 분들의 모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공식 홈 기준으로 450만 원. 오늘은 좀 많이 적게 한 편이고. 아, 오늘이 적은 거예요? 네. 우와. 네. 이렇게 넓게 떨어져서 죽는 각이 확실히 적긴 적겠다. 네, 맞아요. 깔깔이도 있어요. 깔깔이. 또. 아, 이것도 모포잖아. 이것도 군대 모포네. 아, 그다음에. 더블백이구나. 와, 네. 더블백. 이거 진짜 이거 처음 봤어요. 아무리 약간 비슷하게 꾸미는 사람도 있긴 한데 요거는 처음 봤습니다. 왠지 6.25를 겪었을 것 같은데. 그런 쿠디 카키색 8.0. 이거는 어디 거예요? 이거 예티. 예티? 네, 예티. 요거는 어디서 사셨어요? 파란색도 되게 유니크한 색깔. 이거 헬리녹스에서 그 한정판으로 나왔다. 아, 네. 정말 5시간 걸려서 온 것도 너무 뿌듯하게 진짜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사실 그 보신 제품들 중에 모르시는 제품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출연해주신 분들이 대부분 인스타그램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 제가 인스타그램 그 아이디를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DM을 보내셔서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로우도 꼭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짱캠핑 텐드리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바! Thank you.